괴물한테 니네 엄마 못 살았냐? 학교 나오지 말라니까. 야야 얘들아 도망쳐. 그러다가 쟤네 엄마 나 잡아먹힌다. 무서워. 어? 이게 무슨 일? 야야 리아야 그거 몰라? 쟤 진택이 알지? 항상 조용하던 애. 쟤네 집에 괴물이 사는데 그게 쟤네 엄마래. 아 나도 들었어. 애들이 다 얘기하고 다니던데. 왜? 세상에 괴물 같은 게 어디 있다고 진짜. 아 그리고 쟤네 엄마가 괴물이면 진택이도 괴물이냐? 지들한테 진짜 멍청멍청 열매네. 아니야 진짜야. 진택이랑 친했던 정혁이 알지? 정혁이가 진택이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분명히 봤대 괴물을 말이야. 근데 그 괴물을 보고 진택이가 엄마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진택이랑 친하게 안 지내는 거잖아. 무서워가지고. 아 그리고 심지어 이런 소문도 나던데 진택이가 친구들한테 자기 집에 놀러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엄마한테 친구를 음식으로 바치려고 그러는 거라고. 아, 이 멍청이들. 나는 직접 본 거 아니면 안 믿어. 진짜 엄마가 괴물이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면 되지. 야 진태가 너희 엄마 혹시 괴물이야? 뭐? 너 미쳤냐? 아 됐다 쓰레기 자식. 야 이걸 직접 물어보면 어떡해. 아 뭐야 반응 보니까 그냥 헛소문 같은데. 야 그래도 대놓고 괴물이라고 패드립 파는 건 좀 산넘네. 아. 띵이야 진흙대 땡땡이 너희가 진택이 엄마 보고 응? 괴물이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안 했는데요. 나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뭘 했지 않아? 진택이 엄마가 괴물이라고 소문내고 때린다고 입이 찢었어. 그건 저희가 낸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팩트만 폭행해 주시길 바래요 선생님. 진택아, 진택아, 나와봐. 저기 아까 학교에서 했던 말은 미안해. 나도 미안. 나도 미안해. 그런다고 내가 사과를 받아줄 것 같아? 진택이 친구들이니? 아줌마 때문에 놀랐지? 진태가 친구들이랑 방에 가서 놀으렴. 친구 아닌데요? 에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야 얼굴 봤어? 우리 몬스터 던전 들어온 거 아님?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인정. 야! 아, 뭐냐 니네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야 알고 보면 진택이 쟤도 괴물 아니야? 어 그 도마뱀인데 인간이 착 행동하는 그 도마뱀인가? 어 랩틸리언 같은 거 아님? 무서워.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야, 다 들린다고 했지?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쓰레기 자식들아! 아, 애들아, 이제 진짜 그만하자. 우리가 뭐 틀린 말 했나? 무섭게 생긴 걸 어쩌까라고. 싸움 엄청 잘하네. 역시 랩틀리언 도마뱀인가 괴물이었어. 근데 그래봤자 야 너 앞으로 어쩔 건데. 우리 너랑 안 놀 거야. 너희 엄마 무섭다고. 그리고 너도 무서워.
나랑 안 떠든 거 상관없는데 니네가 우리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드는 거 참을 수 없어. 니네가 뚫린 입이라고 떠들어대는 괴물 같은 게 아니라고. 거짓말 치지 마. 그게 어떻게 괴물이 아니야. 보자마자 오줌 지질 뻔했는데. 인형. 우리 엄마는 날 구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냄새야? 불이야! 내 진태가! 진태가! 진태가 일어나! 진태가 나가야 돼! 엄마... 진태가! 빨리빨리! 일어나봐! 뭐? 불? 집이 무너지기 전에 나가야 돼. 진태가 괜찮아, 엄마 믿지? 우리 진태기는 엄마가 꼭 살릴 테니까 같이 나가자. 천천히. 무서워. 괜찮아, 진태가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엄마가 불 때문에 무너지는 집에서 날 감싸시느라 화상을 입으셔서 그런 거라고. 근데 뭐? 괴물? 니네가 뭘 아냐고 대체? 진태가 정말 미안해.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 나도 정말 미안해. 나 지금 사과할게. 나 미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 너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정말 미안. 얘들아, 식사하고 가야지.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우와, 진짜 밥 엄청 맛있겠는데요? 와, 군침이 싹 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태기는 좋겠다. 매일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너네 빨리 돌아가. 진태가 괜찮아. 엄마 때문에 친구 잘 못 사귀는 거 알고 있었어. 얘들아, 우리 진태기랑 사이좋게 잘 지내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럼요. 진태기는 저희의 친구예요. 진태가 오늘 정말 미안해. 아주머니도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 괜찮아. 어서 밥들 먹으렴. 우와, 맛있겠다. 더 주세요 겠지. 그리고 저도! 저도 한 그릇 더 주세요, 엄마. 이 고기 뭐지? 레틀리언의 고기? 니네 엄마 알고 괴물 맞아서 괴물이라고 했는데 왜 그럼? 야, 니가 뭔데 우리 진태기한테 난리야? 제정신이야? 패드립을 해? 우리가 직접 진태기는 가봤거든. 멋지고 현명하신 진태기 어머님밖에 없던데. 딴 소리 할 거면 우릴 꺾고 넘어서라 이 패드리퍼야. 남의 어머니를 욕할 시간에 너나 네 엄마한테 효도해. 진태기 부모님은 그 어떤 부모님보다 엄청 훌륭하고 멋지신 분이거든.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 니네 엄마 다 괴물이지. 니네 엄마 다 괴물. 니네가 어쩔 수 있는데! 얘들아, 나 말리지 마. 안 말리. 이번 건 해도 될 것 같아. 넌 안 되겠다. 폭탄만 좀 봐라. 필살을 핵폭탄! 민둥맨드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기성님, 구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씨님, 하이.